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요 게임. 히로빈의 맨션이라는 게임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로빈의 맨션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눈에 김을 붙이고 있어요. 히로빈의 맨션이에요. 하이픽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에피소드 1. 보스 파이트요? 뭐요? 뭐 시작부터 보스를 싸워요? 뭐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테스트. 무서워. 근데 저는 무기가 없는데요. 저는 무기가 없는데요. 떠! 떠! 주먹으로 때리면 되는 건가? 무기 주세요, 칼! 노래 왜 이렇게 비트 박진감이 넘치지? 이 녀석, 쓰러트렸다! 좋았다. 음반을 획득했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걸까? 예. 문이 열렸다. 좋습니다. 튜토리얼을 클리어한 것 같네요. 게임 세팅. 라이트 클릭이요? 스피드런 모드. 아, 스피드런 모드요? 아니요. 스피드런 모드 안 하고요. 이지. 디피컬트 이지. 아니요, 이지로 갈래요. 와, 하드는 쌍검 들고 있네. 세상에, 치킨 모드로 가겠습니다. 꺾어대, 꺾어꺾. 꺾어대, 꺾어꺾. 이제 외국에서는 겁쟁이들을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치킨, 치킨 하거든요. 닭이라고 꺾어대. 그러면서 저는 치킨으로 갈게요. 정말, 레디 됐어? 다시 한번 눌러보라고. 뭐야, 이거. 오, 뭐야. 헉! 오! 저게 히로빈인가 봐요. 나 날고 있어. 뭐야, 와, 나왜 날고 있지? 와, 눈이 빨갛게 물들었어. 오, 벌레? 아니구나, 먼지구나. 맞지? 덤벼, 녀석, 덤벼. 카만, 카만, 정신이. 어드벤처 비기.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꽉 잡으세요. 잘못하다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로딩, 로딩 중. 로딩 중.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히로빈의 맨션. 히로빈이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No! 나무검이다. 인챈트가 되어 있는데? 부술 수 있는 것. 거미줄. 성급함은 뭐지? 아하, 고기도 있잖아? 설마 배고프면은 굶어 죽는 건가? 뭔가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히로빈은 저택이니까 그냥 저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사실 뭐좀 주변을 돌아보면 아이템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퀘스트 원 스타티드. 누군가를 구하고. 누가. 친구를 구해라. 좀비로부터. 좀비로부터 친구를 구하래요. 이 녀석들을 없애는 게 퀘스트였던 것이었다. 이 녀석들 얼굴에 왜 풀떼기를 감싸고 있지? 때릴 때마다 풀떼기가 옅어지는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이 맞았고요. 이거 뭐야? 김치 주네. 얘네들도 김치와 소고기 스테이크를 같이 먹으면은 넘나 맛있을 거야. 뭐 퀘스트 클리어했다고요? 아직 안 잡았는데요? 아직 안 잡았어요. 아직 좀비랑 싸우고 있어요. 아직 퀘스트가 완료가 안 됐는데 이거. 막 때려도 되잖아, 이거. 이거는 김머스 때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옛날 버전인가 보다. 여기다. 빅털 샵. 빅터라는 친구. 빅터라는 이름의 친구였구만. 이 친구 이거 뭘 팔고 있는지 볼까? 아니, 황금 조각을 네 개를 모아야? 아니, 김치를 네 개를 주면 스테이크를 두 개를 주겠다고? 김치를 일곱 개면은 치유의 물약. 와. 난 스테이크를 좀 받아야 될까? 너는 뭘 파니, 친구야? 아, 빅터랑 그 친구를, 금을, 얘는 금만 받네요.
남자의 금이 오 돌검 오 부술 수 있는 것 거미줄 잠깐만 검을 다 갖고 간다 잠깐만 내 구력이 없잖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갖고 간다 이건 뭐지 퀘스트 인포메이션 퀘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네요 퀘스트를 크립트 쪽으로 가세요 적을 없애고 상자를 열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는 그 일단 다 챙겨가지고 여기도 뭐 들어있나? 여기다 넣어놓자 여기는 이제 그 엔더 상자죠? 잠깐만 노래가 굉장히 큰데 여기 있으니까 안녕 친구야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 저거 마음대로만 문 열고 다닐 것 같긴 한데 2층에 뭐가 있나? 없다 갑시다! 돌검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황금칼 들고 있네 친구야 황금칼은 내구도가 굉장히 낮단다 내구도가 낮아서 이거 그냥 막 때리면 되잖아 이거는 맞아요 김 오는 게 없어서 그냥 막 때리면 됩니다 오호호호호호 최신 버전은 기를 모아서 때려야 되거든요 한번 때릴 때마다 기를 모아서 때려야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활 들고 있는 애도 있는데 활활활 너 근데 친구 화살이 없나봐요 안타깝지만 넌 화살이 없는 것 같구나 친구야 그리고 나는 오 뭐야 갑옷도 떨구잖아 대박 대박이에요 엄청 안 죽네 이거 너는 뭘 줄 거니? 신발과 헬멧을 획득했다 하 점점 더 용사스러워지고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죠 잠깐만 여기는 뭐야 여기도 뼈 따구들 괴물들이 있는데 안돼 뼈 따구 괴물들 화살 쏘는 안돼요 화살 쏘는 건 안돼 그래서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화살 쏜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죽었는 잠깐만 이거 바지도 줬다 예스맨 바지맨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좀 더 튼튼할 수도 있어 그렇지 가죽 갑옷도 줬잖아 하하하 나는 이제 갑옷을 꽤나 많이 입었다고 친구 너를 때려서 눕힐 수도 있을 거야 퀘스트 2 스켈레톤 킹을 찾고 쓰러뜨려라 라는 퀘스트입니다 스켈레톤 킹을 찾아야 되는데 거미줄만 때려보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 녀석들을 나쁜 녀석들을 전부 다 없애면은 그 혹시 몰라요 금조각을 받아가지고 잠깐만 체력이 빨리 안 차 금조각? 아니었다 금조각이 아니야 뭐야 녀석 수풀 좀비네 포레스트 좀비네요 오 상자다 상자 좀비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숲으로 머리를 뒤집어서 재생 쿠션 돌검 똑같잖아 이거 안돼 어디야 저기다 때리지 말아요 화살로 때리지 말아요 정말 너만가인가 너무 치사 똥꾸 빵꾸한 것 같은데 활이다 활 먹었다 화살 쏘지 말라고요 화살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되는데 체력이 차야 돼 체력은 자동으로 차니까 다행인데 포션은요 일단은 3번에 두고 위급할 때 마시는 걸로 지금은 일단 주변을 돌아다니 일단 스켈레톤 킹을 처치하는 것이 퀘스트긴 하지만 일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녀석들을 없애고 아이템들을 좀 획득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파밍 상태로는 녀석들을 없애지 못 좀비다 좀비맨 갑옷 주세요 은색 갑옷 주세요 안 주네 달라고 하니까 안 주네 어딨지 또 고슴도치가 되어버렸어 고슴도치맨 슴도치맨 상자를 찾아서 일단 상자를 열어봐야겠습니다 없으면은 바로 스켈레톤 킹을 잡으러 들어갈게요 뭐 체력도 채워야 되니까 조금만 돌아보고 바로 가도록 야 상자 역시 있었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투척을 해 이거 스테이크 뭐지 먹으면 못 먹는데 배고픔이 안 달아요 배고픔이 안 다는데 여기 있다 숲 좀비 숲 좀비 포레스트 좀비 마치 엘프가 좀비가 되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숲을 사랑하는 좀비가 숲을 사랑하는 좀비래 숲을 사랑하던 엘프가 좀비가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제 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호 점프맵도 연습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호호 안돼 떨어지면 낙사 데미지 잠깐만 이거 못 부시잖아? 맞아 나는 땅을 못 부셔요 요거는 모험분들라서 땅을 못 부시거든요 무슨 소리지 이거? 블록 소린가?
좀 더 줄여. 이상하네. 소리가 안 줄어든 것 같아요. 끄는 거랑 키는 거밖에 없잖아, 이거. 왜 안 켜져? 북 쳐주세요! 안 돼! 북을 안 쳐! 북 쳐주세요! 잘못했어요! 북 쳐주세요! 어, 잠깐만요. 북 친 소리 키고 올게요. 나! 아, 노래가 다시 안 켜져요.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가죠. 간다, 괴물들아. 너희들을 없애러 피그가 왔다. 분홍색 괴물이 왔다. 너희들보다 무서운 분홍색 괴물이 와버렸던 것이었던 것이다. 여따구들을 때려 눕히며.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 소리 나잖아, 또. 아, 잠깐만. 아이고, 왜 안 멈춰. 어휴. 이거를 줄이면 되는데, 맞아. 다시 북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근데 많이 달았어. 잘못하면 포션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연애를 벌이고 있었구만, 이 녀석들. 일로와. 좁은 곳으로 둘러붙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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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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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아 저리가! 물량 먹어! 물량 먹어! 재단 쿠션 먹어! 감질에 붙여버려 그렇지! 쓰러뜨렸나? 쓰러뜨렸나? 잠깐만 저기 활쏜 녀석 저 녀석 저 녀석이 제일 나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제일 나쁜 녀석이라고 뒤에서 활쏜 녀석 이 녀석 죽어라. 힘들었다. 머리에 보호. 인첸트된 방어구로 폭발에부터 보호 좋았다. 조금 튼튼해졌어요 이제. 재생 물약을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지 않았나? 여기 또 있다. 재생 물약 또 있다. 뭐야 바지도 있었잖아. 오 좋아요. 튼튼해졌어. 레버를 키면 똥 헤이 투고 얼른 가라. 웨이 투고인가? 웨이 투고구나. 얼른 가라. 어쨌든 얼른 가라. 이건 뭐지? Walk on the trap. Something happened. 트랩에 올라가면? 트랩도어에 가면은 뭔가 일어날 거라고? 깜짝아. 문이 열렸잖아. 웨이 투고. 하지만 좀비들이 나왔다. 하지만 난 너희들이 무섭지 않다. 왜냐고? 나는 이제 철셋을 둘른 아주 엄청나게 든든한 피그가 되어버렸거든. 칼만 좋은 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야 근데 그 처음에 그 금리빨 갖다 주면은 좋은 거 갖다 준다고 했던 그 친구들 왜 사귀었던 것인가? 사귀었던 것인가? 것이었던 것인가? 아 소리 조절이 개별적으로 되면 좋을 텐데 개별적으로는 소리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치를 많이 모아가지고. 와 얘는 뭐야 스탠맨 입고 있어. 너희들 활 쏘는 애들 없지? 다 좀비지? 좀비들은 활을 들고도 쏘지 못하거든요. 아주 아주 착한 친구들이랍니다. 게다가 죽으면은 김치도 주는 아주 아주 한국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배추 같은 녀석들입니다. 배추 같은 녀석들. 색깔도 초록색이고. 맞아? 배추 같은 녀석들. 정말 소중한 녀석들이야. 상추도. 상추는 요즘에 또 상추는 또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아이고, 뭐야. 뒤에 뭐 있던 것 같은데. 해골맨. 노, 해골맨. 해골맨이에요, 해골맨. 제일 무서운 녀석들. 제가 하드코어 모드 할 때 이 녀석들한테 몇 번을 죽었는지 헬멧까지 쓰고 있고 아주 든든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 쓰러뜨렸어. 갑옷이 두 개구만. 좋아. 이게 비밀 통로가 있어요. 하지만 요쪽 비밀 통로로 가기 전에 요쪽도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야겠죠. 왜냐면은 해골들은 나의 적이기 때문이다. 해골 녀석들, 나쁜 녀석들. 좋았다. 레버 탁. 오오오.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물량 먹어, 물량 먹어, 물량 먹어.
오 깜짝 깜짝 오오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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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바뀌었어요. 칼이요 데미지가 와 10자리로 바뀌었네. 오 와우 잠깐만 배도 고파 이제. 앞잡잡 앞잡잡 어쩐지 체력이 안 찬다 했어요. 배가 고팠구나. 아이고 열면은 문이 닫히는 거잖아. 뭐지 이거? 아이고 아 비밀문이 열렸네. 잠깐만요 비밀문 가기 전에 상자를 좀 뒤져야 돼요. 와 좋은 게 많구만. 좋은 게 많아요. 내구도 꽉 찼어. 잠깐만 이것도 거의 새 건데 신발 내구도 꽉 찼어. 와 인챈드 된 거 버려 이거. 아야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자. 여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엔 아이템이 있고 오 치유물약도. 와 내구도 무한이다. 활은 버려. 활은 필요 없어 이제. 내구가 무한이에요. 썩은 고기 넣고 몇 다구 빼놓고 됐다. 하하하하 요거는 뭐지? 저기는 뭐가 있는데? 와 이것도 내구도 내구도 무한은 아니구나.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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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잠깐만 여기로 버리면 다시 먹어지잖아. 잠깐만 여기로 내려가면 못 오는 거잖아.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잠 상자에 넣어놓자. 자꾸 먹어지니까 상자에 넣어놓고 여기 비밀 통로가 있던 것 같은데 비밀 통로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스테이크맨 스테이크맨 뭐지 머리는? 어 이거 뭐 똑같은 것만 또 줘. 아 왜 자꾸 똑같은 거 줘요. 재생 포션만 갖고 갈게요. 아 신발은 또 갖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버려. 그렇지 뚜껑 뚜껑 이것도 넣어놔. 각반은 갖고 있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방어구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지? 방어구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지?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어 바지다! 어 새 바지다! 하하하 새 바지도 입었다. 완전히 새 거로 다 갈아입었네. 근데 아까 어디로 갔었더라. 여기였다. 다다다다다 어! 어둠이 널 먹어버릴 것이다. 엔더맨 날려버리시구요. 엔더맨한테도 한번 죽었는데 엔더맨한테도요 죽었다구요. 네 저는 그냥 사실 때린 거 맞아요. 내가 그 뭐지? 많이 타나? 궁금해서 한번 더 떨어지면 죽어 떨어지면 죽어 한번 때려봤는데요 엄청 안 죽더라고. 엄청 세더라고요. 안 때리면 나 안 때리려나 얘네들?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요. 아하 떨궈버리시구요. 아하 떨궈버리시구요. 좋았다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이 막다른 길이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가지? 뱅글뱅글 똑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럴 때는 안 가봤던 길 같은 데로 가보는 것이 어땠다. 이 뭔가 벽 같은 데 왔어. 아 막다른 길이었다. 막다른 길이었고요. 요곳이 아니었고요. 여기로 가면은 또 막다른 길? 제발 제발 아니길. 아하하 아 어두워 어떡하지. 나는 여기서 평생 못 벗어날 거야. 안되겠다. 오른손의 법칙 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아 왼손이구나. 왼쪽으로 돈다. 무조건 왼쪽으로 돌아요. 무조건 미로를 통과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무조건 왼쪽으로만 간다. 아 역시 크, 출발한 대로 돌아와 버렸군. 크, 대단해 대단해. 어쨌든 돌아왔다는 게 대단해. 일단 왼쪽으로 무조건 왼쪽으로만 간다. 왼쪽으로만 붙어서 가다 보면은 출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엔더맨은 날려버리고 싸우다가 떨어지면 정말 속상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떨어진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녀석이었어요. 가버려 떨어져버려. 그렇지 후 정말 다행이야. 여기 돌아가지고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또 벽을 타고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뭔가 아 하는 뭔가 이제 귀신들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고요. 왜냐고요?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죠. 여스맨 잘 가셔. 밑으로 지옥으로 가는 출입문이었던 것이었다. 와 스켈레톤 킹 맞아. 나 스켈레톤 킹 찾으러 왔었지? 간다 이 스켈레톤 킹. 노우 오, 뭐야 저거. 아니 뭐야 이거 하늘 반지가 날라버려요. 좀비 때리지 말고. 뭐야 이거 폭발맨. 폭발맨
폭발맨! 폭발맨! 아! 니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아, 폭발맨, 잠깐 물약 먹자. 물약 먹고 싸우자. 물약을 먹어두고 싸우는 것이. 가! 니가 니 친구를 때렸구만. 야. 그렇지. 뛰었다. 그 붙었다. 검지를 붙었다. 검지를 붙인 상태로 싸워요. 검지를 붙인 상태로 싸우는 것이요. 검지를 붙인 상태로 싸우는 것이요. 맨션? 맨션이여, 나를 도와라. 맨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완전 치사똥구 빵꾸 같은 녀석이 있녀서. 나왔다. 검지로 나왔다. 진짜 명중률 엄청나요. 명중률 무슨 백발백중이요. 황충이 살아 돌아왔다. 잠깐만요. 거의 다 죽은 것 같아. 잠깐만, 내가 검지를 걸렸잖아. 오, 피해, 피해, 피해. 오직 너만 때린다. 난 너만 보여. 너만 보여. 일로 와, 스킬 투기 일로 와. 체력이 얼마 남았는지 좀 표시됐으면 좋겠는데. 체력이 얼마 남았는지 표시가 안 돼가지고. 바로 왼쪽에 때려야 돼. 아, 또 꼈다. 아, 달려가야 돼. 또 달려가야 돼. 피해 주시고, 좀비들을 방패 마귀로 쓰면서. 그렇지, 좀비가 나를 막고 있고. 그렇지, 좀비가 바로 뒤에 있어서요. 맨션이여, 나를 도와라. 하지만 소용없다. 나는 너를 극딜을 할 것이오. 예스, 하하, 스켈레톤 킹 쓰러뜨렸다. 별거 아니구만, 이 녀석. 좀비들이 나를 도왔다. 너를 도운 게 아니라 나를 도왔단 말이지. 예. 여기다가 주크박스 디스크를 얻었는데요. 넣어주고요. 뭐야 이거? 체크포인트 7에 도착했다. 이제 맨션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네. 와, 이거 뭐야, 황금 이빨 4개를 얻었잖아. 아, 뭐야, 이제 4마리 중에 한 마리 없앤 거예요? 잠깐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히로빈도 있잖아. 히로빈 아직 안 없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무엇이 나올까? 왜 안 들어가지지? 아, 들어와졌다. 든든든든. 모든 히로빈의 사제들을 없애시오. 하지만 난 왜 무덤에서 태어난 거지? 아, 맞죠. 나 온몸에 화살에 맞았지. 아. 자, 일단은 맨션의 입구가 열렸으니까 이제 저기 맨션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방금 봤는데 좀비 녀석. 일로와, 좀비 일로와라. 좀비들은 다 나의 김치가 될 것이요. 배추 같은 녀석들 일로 오시오. 여기 있다. 오, 뭐야, 해골 모양 좀비예요. 해골 모양. 오, 뭐야, 뭔가. 와, 다이아몬드 칼. 허! 엔젤릭 세트래요. 허! 와우. 내구도가 없어? 근데 왜 달아있지? 어쨌든 내구도가 없대요. 내구도가 없으니까 다행이야. 마구기 뚫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아까 얻은 그 뭐냐, 그 금니빨 금니만 빼고 다 씹어먹어줘. 아저씨가 했던 대사죠. 나 전당포한다. 너희들 금니만 빼고 다 씹어먹어주마 하면서 이제 잘했던 아저씨인데요. 여기서 아저씨의 머리, 갑옷, 바지, 신발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뭘 살까요? 4개짜리 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갑옷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잠깐만, 갑옷이 방어가 6이잖아 10이네 이거는. 바지는 8, 머리니까 2, 머리가 5, 3 올라가네. 4 올라가잖아. 발은 3 올라가네. 뭐야, 그럼 갑옷을 바꿔야겠네요. 무조건 갑옷으로 갑니다. 역시 옷이 제일 중요하다. 갑옷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돌검은 다 빼요. 이제 돌검은 다 버려버리고 헬멧이랑 각반은 넣지 말고 쓰레기라니 안 쓰는 아이템을 여기다가 곱게 고이 모셔두도록 하고요. 맞아, 이 친구도 썩은 고기로. 이거 힘 포션? 아니야, 이거는 별로야. 금리빨 있으면 이것도 바꿔주고. 이거 해야겠다. 이거 재생의 물약. 이걸로 해야겠어요. 이거 두 개. 그렇지, 두 개씩 두 개를 주는 거구나. 와, 대박이네.
예, 재생 2에요. 뭐지 이거는 근데? 재생이랑 재생 2? 재생 1짜리 하나랑 재생 2짜리를 주었다는 뜻인가? 이건 즉시 치유물약이네? 어? 화살도, 활도, 활도 두 개잖아? 이거 넣어놓고 이거 끼고 됐다 됐다 맨.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로빈의 맨션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밝기가 40%로 했는데도 어두운 것 같아요. 아직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히로빈의 맨션이었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볼게요.